멤버, 우리가 튼튼하다. 그냥 누가 나밖에 안 보이네요. 일단 한 장. 우리는 튼튼합니다. 위드 한번. 그렇죠. We are strong. Strong이 어떤 시니까 튼튼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We are strong. 우리가 튼튼하다는 뭐라고요? We are strong. We are strong. 우리는 튼튼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we stron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오케이. 자, we are strong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we are not strong이었어. 비동사 있을 때 어떻게, 어떻니, 어떻지 않다, 어떻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Are we strong? Yes, we are strong. No, we are not strong. 이런 거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양념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우리가 튼튼하다는 we are strong이었어. 오케이. We are strong은 우리가 튼튼하다. 그냥 단순한 누가답니다. 여기다가 튼튼하다는 말을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튼튼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양념씨? 캔을 집어넣어야 되고 양념씨가 들어가게 되면 하다씨가 전부 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비동사조차도 원래 모습이 뭐가 돼야 된다? B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We can be strong이죠.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누가다가 만들어지네요. 뭐뭐하다란 말이 꽤 기네요.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We can be strong. 그리고 주의해야 될건 얘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양념씨 뒤에는 뭐뭐하다라는 뜻이 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튼튼한은 튼튼하다로 만들어야지 양념씨 뒤에 올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가 뭐라고요?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그러면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뭘까요? 그렇죠. Can we be strong? 우리가 튼튼해질 수 없다는. 그렇죠. We can't be strong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계속 똑같은 규칙이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달린다. 뭐 간단하게 누가다가 보이네요. 양념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너는 달린다. You run. 하다시가 준비되어 있죠.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달린다가 뭐다? 그렇죠. You run fast. You run fast. 그러면 너는 빠르게 달리니는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 있던 do가 빠져나와서 Do you run fast?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You don't run fast 하면 되겠죠. 하다시가 누가다가 이렇게밖에 없고 두가 들어있으니까 두를 막 계속해서 써먹습니다. 묻는 말 만들 때 아니란 얘기할 때.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방금 연습했던 게 나오죠.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이 질문에 대해서 맞아. 난 빠르게 달려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배웠죠? 뭐라고? 그렇죠. Yes, I run fast 해도 되고, run fast가 빠르게 달리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의 대장 Yes, I do. Do you run fast 했으니까 Yes, I do. 만약에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No, I don't run fast. 그렇습니까? 이런 건 옛날에 하다시로 묻고 답하기 할때 했던 거고요.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그렇죠. You don't run fast죠. You don't run fast. You run fast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you don't run이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fast. 그래서 누가다에서 양념이 들어갔죠. 이거 양념된 표현 하죠. You can run fast. can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되는데 여기에 be가 필요 없는 이유는 run이 달리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be가 필요 없습니다. You can run fas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렇죠. You can run을 묻는 말로 만들면 뭐가 된다? You can run, can you run?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Yes, I can run fast.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없으면 No, I can't run fast. Run fast는 어차피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오케이. 달릴 수 없다. 양념 냄새 나는데요. 달릴 수 없다라는 말은 달릴 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not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가 뭐였어요? You can run fast였죠.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우리말로 달릴 수 없다가 되고, you can run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you can't run 해야죠. You don't run이 아니고요. 양념 냄새 납니다. You can't run fast. 계속해서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긴다. 그래서 누가 다 양념 냄새 납니까? 어떤 양념 냄새가 나죠? 어? 양념 냄새 선생님은 안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라는 표현은 데이가 윈한다. 그냥 누가 다고요. 여기 양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게임 이긴다는 데이 윈더 게임. They win the game. 그냥 누가 데이가 뭐 한다? 윈한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얘가 이기다라는 하다시니까, 이게 두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양념 냄새 납니까?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 어떤 양념의 냄새가 납니까? 캔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게임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은, 큰 소리로 뭐라고요? They can win the They can game. win the game. 오케이. 그들이 이긴다가 they win이었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can을 집어넣고 can 뒤에 하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They can win the game.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자, 양념 냄새 나지 않나요? 그들이 이길 수 있니? 라는 말은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꾼 거죠. 이길 수 있다에 양념 냄새 납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니에도 양념 냄새가 나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있니? 그 게임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뭐라고요? Can they win the game? Can they win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이길 수 있니? 라는 말이죠. 그들이 이길 수 있다가 뭐였어요? They can win. 그걸 묻는 말 하려니까 can they win?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can입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냐고 물었는데? Yes. They can이죠. Yes, they can win the game. 그래, 그들이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No, they can't win the game. Can they win the game? Yes, they can win the game. No, they can't win the game. 계속해서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니? 양념 냄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그들이 이긴다는 뭐였어요? They win이었죠. 그들이 이긴다를 이기니 하려니까 Do they win the game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스 데이 두 또는 예스 데이 윈 더 게임 됐습니까? 만약에 이기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앞에서 배웠던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They don't win the game. 뭐라고요?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They can't win the game. They can't win the game.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26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문장 한 거지? 저희가 26번까지 했으니까 오 드디어 10문장을 넘어섰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